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손과 발을 같이 움직이는 연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럼을 연주하는 방법과 그리고 드럼 중간중간에 넣는 피린이라고 하죠. 피린을 함께 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 리듬을 한번 연주를 해볼까요? 네, 요런 리듬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싱글 스트로크 시간에 요렇게 연습했던 패턴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피링과 리듬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좀 연습의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연주되지 않고 리듬을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세 번을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악보 순서대로 보면서 쳐보시면 되고요. 리듬을 세 번을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린을 한 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리듬으로 돌아와서 리듬을 연주를 하고 다시 한번 피린을 하고 이렇게 리듬과 피린을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드럼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리듬과 피린을 왔다 갔다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리듬과 피린을 변환되는 과정에서 잠깐의 공백이나 텀이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리듬의 템포와 피린의 템포, 빠르기가 바뀌지 않도록 연주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중간중간에 끊기죠. 리듬은 느렸는데 피리는 갑자기 빠르게 연주를 한다든지 반대로 네, 이런 식으로 리듬은 되게 빠르게 치다가 피리는 천천히 하고 다시 리듬은 빠르게 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연습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듬을 천천히 그에 맞는 속도로 피린을 같이 연주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